내셔널 지오그래픽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마루입니다. 오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 이름은 왕구고요. 성별은 수컷입니다. 성격은 아주 활발하고요. 그리고 장난 아주 좋아합니다. 2013년 경기도 우왕시에서 구조됐고요. 구조 당시 오토바이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를 주민 신고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가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양쪽 팔에 철가상이 너무 심해서 살이 다 깎여 나갈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병원 치료가 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왕구 성격은 사람 아주 좋아하고 잘 따르고요. 스킨십을 아주 좋아합니다. 산책 나가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꼬리 흔들면서 그래서 같이 놀아달라고. 같은 방 썼던 나나라는 친구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서로 깨물기도 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하면서 힘차게 좀 뛰어놉니다. 보면 왕구 같은 이런 진도아이들이 저희 보호소에서 가장 많은데 또 가장 입양이 안 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시고 산책을 자주 나가주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마이펫TV가 함께합니다.